Bonjour, je suis chef pâtissière et boulangère française. Bienvenue à Paris. 저희 가게는 2019년에 오픈한 광주에서 보기 드문 프랑스 빵집입니다. 프랑스에서 미술 유학을 전공했고요. 패션 회사를 재직하던 중에 너무 프랑스 빵이 그리워가지고 르 고동블루 파리 가가지고 프랑스 제과제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제가 먹어왔던 그 맛을 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이기도 하고요.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틀려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저희가 이제 제일 1번으로 나오는 빵은 프랑스 가게와 마찬가지로 크로아상과 빵오쇼콜라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. 페스트리유랑 그 다음에 구운 과자까지 보통 12시 정도까지 나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게트는 주말에만 운영을 하는데 1시에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식빵류가 1시 반에서 2시까지 이렇게 해서 저희 전체 빵이 다 나오고요. 바게트 같은 경우는요, 보통 이제 와인을 드실 거나 아니면 음식에 같이 찍어 먹는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크로아상이나 빵오쇼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터 본연의 맛을, 빵 자체의 페스트리 맛을 그냥 즐기셨으면 좋겠어요, 플레인하게. 프랑스 미식 문화를 저희 가게를 통해서 조금 더 전달을 하고 싶고요. 그 다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빵을 만들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기쁨도 주고 싶고, 그리고 이제 프랑스 문화를 좀 접목하여서 베이킹 클래스 운영을 좀할 예정입니다.